아이고, 박사님. 뭐 촬영하고 있는 건가? 자, 오늘은 국내 최초 뭔가 방문형 옥수수 차량을 보완하신 이준구 박사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속상기술연구소 이준구입니다. 굳이 안 일어났어도 네. 박사님, 마스크 벗으시죠, 왜? 아, 마스크 끼고 있는 게더 잘생겨 보이네요. 자, 질문해, 오늘 예, 네, 질문하세요. 뭐 다른 거 아니고 오피오 차량이라고 지금 뒤에 있는데, 이런 차량 처음 본것 같은데, 네. 혹시 이런 차량을 보완하시게 된 배경? 아니면 이 배경? 차량이 어떤 네. 차량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재미없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수정란 자체는 농가에서 지금 현재 시스템은 수정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있는 소를 특정 생산 기간에 보내야 되는 상태, 또는 생산 기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난우를 이용해서 수정란을 공급하는 형태.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농가에 손쉽게 나가서 수정란을 생산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차를 보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농가에서도 많이 편리하겠네요. 네, 농가에서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 시범적으로 몇개 시군을 이렇게 해봤는데, 상당히 많은 시군에서 올해는 훨씬 더 많이 요청이 들어왔고,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뭐 초량 암소, 우량 암소 포함해서 상당히 후대 성적 또한, 그리고 유전력이 좋은 암소들을 실제로 많이 만나보고 확보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 이제 오피오 차량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건데, 이제 농가들은 오피오 수정란에, 이 예전에 이제 체내 수정란에 비해서 스텝이 어떨지 그 부분을 좀 궁금해 할것 같아요. 그건 본인이 더 잘하시지 않나요? 굳이 왜? 이제 김 박사님이 수정란 이식을 주로 이제 맡아서 하시는데, 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국내 평균 수정란 이식 스텝이 어떻다는 사실은 뭐 저희가 자료 통계도 잘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어떻다고 정의 내리긴 힘든 상태고, 저희 기간만에 이제 수태율을 말씀드리면, 뭐, 신선 수정란 기준으로 해서는 한 55%. 상당히 높네요. 네, 사업 초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끌어올린 것 같고요. 뭐, 이제 연구소다 보니까, 뭐, 수정란이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질지, 어떻게 하면 뭐, 동결이 잘 될지, 배양이 잘 될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매년 수태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오피오 동결 수정란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결 수정란은, 뭐, 지금, 농가의 인식은 OPO 동결 수정란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최근 한 2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동결란이 나갔던 결과들을 보면, 한 45%에서 50%,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1%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동결하는 방법이, 뭐, 일반 정액을 스트로에 넣어서 동결을 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일반 그 사람들 산부인과에서 동결을 하는 것처럼 이 초급속 동결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동결을 했을 때 조금 더 괜찮은 결과를 얻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저희 쪽에서 좀 많이 귀찮죠. 실제로 초급속 동결을 하고 다음날 그 실제로 융해를 하고 올라오는 걸다 확인하고 농가에 나갔기 때문에 수태율이 뭐 신선란에 버금 가게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틀이라는 급속 동결을 이용해서 한번더 박사님 눈으로 상관이 이제 크는 거를 확인하고 네, 그걸 그렇죠. 인도하게 네네네. 그러니까 슬로우 프리징 같은 경우에, 즉뭐 우리가 흔히 보는 스트로 안에 들은 수정란이나 정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농가에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딱 사용하기 직전에 녹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뭐 현미경을 확인을 할수 있지만 농가에서 사실은 불가능한 그렇죠.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그 초급소 동결 방법 자체가 특별한 시약을 가지고 실험실 안에서 융해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실험실 안에서 실제로 1차적으로 녹여서 살아 올라오는 애들 체크하고, 네, 요렇게 농가에 나가서 그렇게 이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요청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스케줄이 한 어느 정도까지 차이 있으신가요? 아, 사실은 일이 너무 많죠, 지금. 일이 많은데, 지금 한 9월까지는 거의 매주 농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나가서 너랑 같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하고,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한우 가조금에서 선정하는 한우 생산성 향상 분야에 네. 선정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과제에 대해서 구독자분들한테 네. 일단은 뭐, 농가에 계신 분들 덕분에 이 과제가 된 것 같고, 과제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실제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좋은 암소를, 뭐, 특정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수정란을 생산하는 거는 농가 자체에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한 뭐 한 4, 5년 전부터 농가에서 요청이 좀 꾸준하게 있었어요. 목표를 니네가 할 줄 아는데 우리 농가에 와서 좀 해주면 안 되냐. 근데 사실은 그런 시스템이 전무했죠. 네. 그래서 물론 할 수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실은 갖춰줘야 될 조건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였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해서 좀 자조금 과제는 외부 농장에 농장을 방문을 해서 OPO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시범 사업도 하고 뭐 지역을 선정해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뭐 지금처럼 이렇게 차도 준비를 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올해는 조금 더 경북 지역 안에 뭐 나아가서는 여러 지역에 좋은 암소를 이용해서 수정란을 뽑고 농가에 그 수정란을 다시 돌려드리는 서비스. 네. 그 아주 일부만 저희 연구소에 기택을 해서 또 다시 좋은 암소 공단으로 쓰일 수 있게 그런 사업 그 연구 과제 취지로 네, 이번에 과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뭐 가조금에서도 아주 좋은 농가를 위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선정 승인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요 차량 잠깐 설명 좀 해주실까요? 박사님, 요 차량 그러면 네. 이제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정말 네. 핵심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차량을 뭐 만든 이유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 일단 들어보시죠. 아, 배양해야 돼. 네. 네. 일단 신발을 제가 들을 테니까. 어이. 어이, 생각보다 높네요. 지금 들어야 돼. 머리가 안 되는데. 제가 뭐 차 리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앉는데. 네, 일단 앉으시죠. 일단은 이제 농가에 가서 수정란을 그러니까 난자를 뽑아오는 거죠. 저희가 1차적으로는 그렇죠. 농가에 가서는 이제 뭐 실험실에 가지고 와서 정액을 만나게 되면 이제 체외 수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수정란이 되는 단계인데 농가에 가서 1차적으로 난자를 뽑게 되면 실제로 일반적으로 뭐 장비만 들고 나가서 난자만 뽑아오게 되면 실제로 이동 과정 중에 수정 그 난자들은 상당히 뭐 온도나 그리고 여러 가지 pH,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와 같은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런 게 맞춰져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10개를 뽑았다 치면, 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식 가능한 수정란은, 뭐, 익혀봤자 한두 개? 근데, 이런, 뭐, 이동상의 위험성을 최대한, 뭐, 좀 낮추고, 뭐, 난자의 컨디션을 최대한 좋게 해서, 뭐, 쉽게 설명드리면, 숨을 쉴 수 있게 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네. 가지고 오게 해서, 최대한 최종적으로 이식가능 수정란을 한 개, 두 개가 아닌 두 개, 세 개, 세 개, 네 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차를 만든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요 장치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인 것 같은데 네, 현미경이 이렇게 달려 있고 요 현미경을 통해서 실제로 축사 안에서 회수한 난자를 여기 현미경을 보고 실제로 직접 바로 찾게 되고 아, 그 농가에 네네네 그리고 농가를 가보면 뭐 선풍기도 돌아가고 있고 갖가지 먼지들이 많게 되는데 그렇죠. 이 공간은 실제적으로 완전 차단이 된 상태에서 아주 작은 창문 틈으로만 수정란을 저희가 건네받게 돼 있고요. 요 이제 클린벤치 뭐와 비슷하게 생긴 요거는 실제로 IBF 전용, 그러니까 체외 수정 전용 작업대로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
실제로 여기 안에서 난자들이 호흡을 할 수도 있고, 뭐 특정한 덮개나 장치를 이용하면 호흡을 할 수 있게 되고, 가온판 기능도 전체 다 들어가 있어서, 뭐, 여름이든 여기, 겨울이든, 네네, 지금 온도 표시가 다 돼 있죠. 네, 다 돼 있고, 여기만 따로 킬 수도 있고, 전체 다 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후드가 작동해서, 뭐, 혹시 모를 오염원들이 유입되는 걸 최대한, 뭐, 방지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농가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난자를 해소하는 과정 중에 오염이 종종 좀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단 한 개의 소정난도 건질 수가 없는 상태죠. 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뭐, 물론 올해 이런 과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뭐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핵심적인 장비는 뭐, 이렇게 있고, 옆에 보시는 뭐, 요 장비는 실제로 농가분들이 뭐, 난자가 어떻게 생긴지 뭐,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미경이랑 이렇게 모니터를 연결을 해서 실제로 네 뭐 원하면 농가가 볼 수 있게 뭐 해서 그 보실 수 있게 하고 이제 이동용 인큐베이터 보통 실험실에서 쓰는 인큐베이터랑 좀 다르게 이렇게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특정 뭐 DC나 그리고 튜브에 넣어서 뭐 그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되고 뭐 여기 때에 따라서는 네모난 이런 DC를 넣고 나서 이동을 할 수 있고. 지금은 저희가 세팅을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차량 진동에도 뭐 조금 잘 견딜 수 있는 진동 테이프, 진동을 잡아주는 패드 같은 거를 지금 좀 준비를 해서 이런 것들이 뭐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네, 이렇게 방지를, 네네. 지금 요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난자가 아주 좋아하는 CO2 농도도 5%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도 맞춰주고, 실제로 난자들은 37도 뭐 정도의 온도랑 그리고 5%의 CO2 농도 그리고 80% 정도의 이제 습도를 가장 좋아하는데 뭐 요거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포유류들의 인체 장기의 그 뭐 그 환경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수송 중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여기서 바로 잡고 대항을 하면서 이제 연구소에 있는 실험실로 바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로 이렇게 스케줄이 잡아서 조금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뽑게 되는데 저희는 1박 2일 동안 이제 차 안에서 그냥 배양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 이제 배양하시는 저희 연구를 도와주시는 연구 보조원께서도 같이 이제 체외 수정도 그 다음 날 달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총 한 5피오 출장 후에 나가면 몇 번 정도 필요하죠? 뭐 옆에 계신 지금 박사님이 저랑 같이 OPO도 하니까 네, 굳이 네, 두 분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보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십니다. 네, OPO를 할 때 뭐 바늘이 들어가고 나서 배양액이 뭐 이렇게 뭐 차오르는 상황이나 펌프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조하시는 분이 꼭 최소한 한 명 이상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배양을 직접적으로 바로 진행하게 되면 그리고 이 배양 그 이틱 그 OPO 소정난을 생산하는 차 안에서 이렇게 배양할 수 있는 또 연구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있으면 참 좋은 게 뭐냐면 현장을 나가면 현장을 또 상대해 줘야 되는 또 분이 계셔야 돼요 분명히. 네, 저희가 빠르게 작업을 하고 치고 빠지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농가한테 안내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네, 그런 분들은 아마 지난주에 출연하셨던 저희 하재정 박사님 여러 가지 이제 사양이나 수란호 사양 관리나 그리고 뭐 번식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제 나가서 직접 간단하게 설명을 좀 자주 드리고 계시고 뭐 가서 나가서 마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네.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많이 더우신 것 같은데 땀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왜 굳이 잠바를 입고 계시죠? 마스크까지 끼고. 다 찍은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 기한차였는데 아씨 더우신 게 아니야. 빨리 땀 없다 빨리 와. 여사님 오세요. 계속 찍고 있는 거지? 네, 계속 돌아가고 있죠. 와, 더 준비 왔다. 우리 크니까 일로. 동영상이라며. 사진 찍는 거야? 사진 찍으니까. 키를 중국에서라고. 나 진현이. 타박사 요 옆에 쓰고. 여사님 너무 적어. 아 그래야 이 사진이 이렇게 딱 잘 나온다니까. 아, 이렇게. 자, 채연아 찍는다. 하나, 둘, 셋. 웃어야겠다. 웃고 있... 자,
자, 다음에 농가 가서 봅시다. 화이팅! 땡!